데스토론 2018.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돌아갔네, 또. 와, 다리가 아파가지고, 책상에 이제 다리 걸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좀 걸치다가, 예. 자, 이번 주 소식, 이벤트 방송 조작 논란. 많은 분들이, 예, 뭐,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륙TV 대상 출신인데다가, 100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져서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본인에게는 좀 안타까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많이 하겠죠. 예, 추첨을 통해 이제 시청자들에게 고가의 슈퍼컴퓨터나, 기타 등등 선물을 하는 이벤트 방송 같은 건데, 이분은 슈퍼컴퓨터 등을 이제 주는 이벤트를 좀 자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를 하던 도중 최근에 주작 논란이 있었고, 이를 본한 누리꾼이 메일 당첨자 확인을 해보니 그 메일을 입력한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찾기 등을 누르면은 이제 부계정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일정 부분이 가려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 가려져서 나온 부분이 굉장히 흡사했다. 뭐 예를 들어서 11XX라고 한다면은 다른 계정도 11XX, 다른 계정도 11XX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흡사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를 본 이제 네티즌이 이거는 뭐 거의 한 사람이 만든 계정이 아닌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이벤트에 참여해서 상품을 받으려고 하는 개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 뭐그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상 뭐 3개에서 5개의 당첨 메일 앞주소와 일부 전화번호가 같다는 점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서, 결국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진행자한테 이거는 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 사람을 찾아내서 뭐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도, 또는 이제 BJ에게 칭찬을 받을 의도, 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간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만약에 진행자라면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 해보고 이벤트를 진행한 점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TV 직원들도 조금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너무 대충한 게 아닌가. 조금 더, 앞으로는 조심하고, 부계정 확인도 해가지고 이제 그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대를 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물어본 누리꾼에게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 법정 대응을 하겠다, 다소 협박스러운 멘트를 보내거나 말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 누리꾼은 이를 포기했고, 그러나 이제 이미 그 글을 알고 본 사람들이 이제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누리꾼들에 의해서 다시 문제가 제기됐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결국에 이제 난중에 해명을 하긴 했어요. 죄송하다고. 예. 직원분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난 직원을 믿고서 뭐 얘기를 한 거지.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그로를 끄는 건지 알았다. 약간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은. 예, 뭐, 그 사람이 어그로 끄는지 알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뭐, 안 했을 텐데,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직원의 실수다, 뭐, 이런 부분을 뭐, 편집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자기는 직원을 믿었고, 직원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줬다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좀 확인을 안 했다. 근데, 솔직히 매일 부계정까지 이제, 살펴봐가지고 이게 뒤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네티즌도 참 대단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은 그거를 말했을 경우에는, 죄송하다, 아니면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진짜 그 사람이 어그로 같으면은 확인해 봐서 아니면 니 고소한다, 이 정도까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 고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예. 과연 주작이 아니라면은, 조작이 아니라면 자신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결국에 진행자가. 만약에 진행자 말이 맞다면은,
이게 일반 팬들이 여러 개의 메일 계정을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예. 만약에 그것이 팩트라면은 자기가 도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팬 중에 일부가 여러 개의 메일을 보내서 그렇게 개수작을 부린 게 팩트라면은 과연 그것을 알리는 팬에게 자기도 피해자인 입장에서 고소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할수 있을까? 예. 이런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자기도 화가 날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아, 진짜요? 에이, 어그로 끄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야, 근데 매일 여러 개 써가지고 하는 건좀 그렇다. 이거 이벤트 방송인데. 아, 자식, 나만 지금 조작으로 오해받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화가 날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너 고소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태도는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해명 영상도 봤는데 해명도 제가 봤을 때뭐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해명인 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이벤트 방송하던 진행자한테 그 처음에 그것을 알린 팬을 본인이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팬한테는 따로 사과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이디를 알거 아닙니까? 올라온 거 캡처해가지고 누가 올린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캡처를 해서 아이디를 봤을 텐데 그러면 그 아이디를 복사해가지고 쪽지라도 보내가지고 죄송하다 내가 실수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사과의 멘트라도 보낸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자기가 그 팬한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서 협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장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영상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올린 해명 영상에서는 제가 본 바로는, 뭐, 협박에 관해서는 뭐 전혀 얘기를 한게 없고, 그냥, 직원들의 잘못이고, 자기도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부계정이 뭐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거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직원이라고 해도 거의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거나 계정 하나만 딱팔수 있게끔 만들어 놓거나 그런 식으로다가 대처를 하지 그 부계정이 몇 개고 이런 거 확인 잘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 안 좋았다는 거죠. 고소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도 내가 알아보고서 잘못된 거면은 고소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서, 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너 고소당하고 싶어? 약간 이런 멘트는 굉장히 이건 태도에 문제가 있다. 조작의 냄새가 나게끔 본인이 풍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렸다.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보통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보고서 아니면 네 고소다. 그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특정, 저도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그 YC 같은 경우도 알아보고서 아니면은 당신 내가 고소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뭐 알아보지도 않고서 너 고소야? 너 고발이야? 뭐 이런 얘기는 잘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이 특정 이벤트 방송, 방송자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공중파 방송국 같은 경우에선 계정을 딱 하나만 만들 수 있거나 두 개를 만들 수 있게 해놓거나 이렇게 좀 한정되게끔 하는데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데 근데 메일을 여러 개 만들 수는 있는 거니까 뭐 네이버도 만들고 네이트도 만들고 다음도 만들고 제가 알기로 네이버는 두 개에서 세 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사이트도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뭐 네이트 네이버 다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9개까지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뭐 다른 것도 뭐 구글까지 포함하면 진짜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메일로다가 이벤트를 참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조작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뭐 가족들 뭐 명의까지 빌리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의심이 되지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게 됐지만 또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다 공포를 하고서 개망신 주기가 뭐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서
이래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제대로 확인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보내준 메일의 계정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한개 이상의 동일 계정으로 만든 사람들을 다 실격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작업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본인 계정이 아니라 뭐 부모님 계정, 친구 계정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인 계정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범죄나 이제 똑같은 더티한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차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대륙TV의 대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대단했던 BJ라면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자신이 이벤트를 해서 시청자도 늘고 시청자들에게 보답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계정 여러 개 누가 쓴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고소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정말 그 사람이 어그로 끄는 걸로 생각하고서 뭐 말투가 다 예뻐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댓글이. 그래서 뭐 악플러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악플러건 아니건 간에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글을 남겼을 때에는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게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본인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뭐 고소 드립, 협박 드립을 했고 이제 그 사람이 맞는 얘기를 했는데 틀리다는 식으로다가 어거지를 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처음에 알린 사람에게도 사과를 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외쳤던 사람들에게도 또 사과를 외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해명 영상에서 난 사과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처음에 알린 사람은 굉장히 좀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큼은 쪽지를 보내서든 어떻게 해서든 또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분이 아마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에 그 얘기를 알렸던 사람한테 사과를 안한것 같거든요. 반성을 안 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뭐 라디오라고 합시다. 라디오 요즘에 라이브 채팅 되잖아요. 라이브 채팅을 하는데 한 시청자가 이거는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개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합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아닌 게 드러났어. 그럼 팬들에게도 사과를 하지만은 처음에 그것을 알린 사람한테도 따로 연락을 드린다든가 뭐 선물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모았었었고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리고 대륙TV의 대상까지 받았던 유명한 BJ가 그 본인한테 처음에 그것을 알렸던 누리꾼에게 사과를 안 했다? 이것도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봅니다. 만약에 사과를 아직도 안 하셨다면은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쪽지라도 남기셔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뭐 여유 되시면은 선물이라도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